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 진짜 서로 합심해서 인간 승리 합시다. 어때? 합심해서 인간 승리 합시다, 우리. 소멸되기네? 보자. 여기서 오케이. 요쪽으로 빠지자. 상점 가고 여기? 그치, 이렇게. 이 라인 타면은 잠깐만. 엘리트가 몇 마리야? 세 마리야? 엘리트 세 마리? 그치. 일로 갈게요. 아니, 우리 진짜 합심해서 인간 승리 한번 합시다.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합심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랑청자만 사람이고, 랑올리면 늑대잖아요. 푸들.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이거는 인간 승리 가능해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봐봐, 벌써 파괴 소멸 나왔잖아요. 똥댁으로도 이 보스까지 갔는데 하면 파괴 어때, 파괴? 소멸대기야, 이거, 소멸대기야, 진짜. 나뭇가지 나와주면 진짜 좋긴 한데, 나뭇가지 안 나와도 일단 소멸덱 쪽으로 갈 수 있죠? 지금 저 초반 카드가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영번하는 사람, 영번하는 분들을 꾸준히 영번해 주시죠. 자, 흥 이번 판만. 오케이. 일단 어둠의 포옹을 지금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 지워주시고, 일단 수비. 방향을 랑청자 물리치고 클리어하는 게 아니고. 최아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잡았고. 신속포션에 이거는 크로스라인 괜찮고 이중타격도 괜찮네요. 이중타격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지금 여기서는. 소용돌이 솔직히 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중타격 괜찮네요. 아, 학교 갔다. 아,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소용돌이 별로일걸요 지금은. 근데 왜 뭐 다섯 명이나 해. 우리 이중타격 갑시다. 이중타격 갑시다 우리 진짜. 그치? 이중타격 나쁘지 않아. 상점을 가볼까 하는데 위쪽으로 보면 일단 상점이 없거든요. 상점 한번 둘러볼게요. 상점을 나뭇가지는 없고 과학적 지옥불. 아, 지옥불 괜찮. 발굴 몸풀기 가자. 돈 되죠? 자, 여러분들, 확신이 왔어요. 한 번만에 얻습니다. 나와도 꼭 이런 게 나오네. 나와도 꼭 저런 게 나오네. 꿀잠 카드 나왔죠? 한번 어디? 파괴 강선! 제발! 그치? 야, 씨! 야, 리얼로다가 소멸되기잖아? 광포커도 괜찮고, 진짜. 근데 지금 이거는 체력을 좀 많이 올려 빵빵하게 가라는 의미 같아가지고, 1번보다는 아마 파괴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야, 13표! 아니, 0번 말고 3번 갑시다, 우리. 3번 가자, 3번. 그렇지, 파괴.
온돈 파괴 망각. 그치. 해서 어둠의 포옹이 선천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화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해놓을게요. 아 왜 하필 얘 일단 어퍼 가고 수비 하나 간 다음에 한 놈 때릴게요 일단. 뾰총 하고 잠깐만 강타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2타 가고 태객 가고 너도 태격하고 수비가 안 나와요 방금 거는. 아픈데 좀 이거 일단 몸 풀고 얘는 딱 잡죠? 이건 막자 일단 막자. 뜬뜬뜬뜬뜬 파괴 또 파괴. 묘한데? 아 어지럼증 이거 되는구나 개사기인데? 잠깐만 그럼 발굴로 일단 이중타격 가져오고 그치 2타 쓰고 방 하나 쓰고 일단 몸 풀어주고 826 일단 하나 잡을 수 있죠? 하고 수비 그치 오케이 이중타격? 파괴 한번 써볼게요. 때려 그냥. 어 진짜 명한 카운터급이네요 이거. 다 소멸 그치 손 계속 들어오잖아 이거. 일단 몸 풀고 때리고 아 수비 두 번 갈게요. 안전하게 가자. 파괴 한번 가봐 그치 염주? 나쁘지 않아? 지옥불 아 나뭇가지가 없으면 지옥불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옥불 괜찮네요 지옥불. 지옥불 괜찮아 지옥불. 타락? 타락은 스킬 세트를 좀 잘 맞춰야 될 텐데. 오케이 됐고 이거는 잠시만 일단 화토 엘리트 한번 상대해야 되거든요. 화토폴 한번 갑시다. 이거는 휴식 한번 갈게요. 100에 있어서 풀피 되거든요. 피당김병 나쁘지 않죠? 체력팔 회복이요. 이중타격 타격 이게 스킬이죠? 안됐다 이거 섭취해주자. 아 서순이 이렇게 되냐? 일단 맞을게요. 13 잡어. 아 못 잡네? 룬 12면체 체력이 가득 차있으면 매턴 시작시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왠지 이거 타락 주실 것 같은데?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방어도 4. 이것도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낫지 않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니 타락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무감각 괜찮지 않아요? 이것도 파워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1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거. 아 타락 난 잘 못쓰겠던데 솔직히. 거의 다 파워도 스킬이라서 겹칠텐데 이게. 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파워가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거 겹치지 않아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래 한번 더 쉬어. 풀비 만들어서
엘리트 하나 더 잡자. 아, 왜 하필 또 인공물이야? 한번 효과 받고 끝나네요? 일단 어둠의 봉 하고 파괴 한번 써볼게요. 수비 애매한데? 방금 뭐 쓴 거지? 일단 몸 풀고 때리고 때려. 그치. 방금 뭐 썼는지 못 봤어. 저 칭찬해 주세요. 타락 말고 넘기를 찍었어요. 칭찬 안 할 건데요? 일단 수비. 그치? 최대한 수비 가지고. 나 지금 뭔가 하면 안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에이, 무감각은 괜찮아요. 랑인성이라니. 금까망이님 안녕하세요. 한 대 더 맞았어. 결국 때려. 그렇지. 드림캐쳐 휴식할 때마다 카드 보상을 1회 받습니다. 저것도 있지. 운빨이잖아. 아즈카님 잘했어요. 화이팅. 짠짠짠. 야, 묘해지는데 이거? 일단 가서 이건 뭐 무조건 도넛이죠? 도넛 먹고 최대치력 증가시키고 제거 변화 강화. 제거할 필요는 없고 변화? 변화 한번 해볼게요. 스트리버라면 도박이지. 뿅! 광란. 묘한데? 일단 휴식 한번 갑시다. 풀피 만들고. 자, 꿈인가? 혈안 아닙니까 이거? 혈안 아니면 끈기야 이거는. 혈안 좋아. 혈안 어때요? 혈안 갑시다 우리. 그렇지. 와, 좋았어. 0번. 진짜 0번은 꾸준하게 몇 분 계셔. 그치. 일단 혈안 가져오고, 이게 이제 뭐, 휙을, 아, 보자, 육각형이라고? 일단, 이거 쓰고, 몸 풀고, 파괴 한번 해봐. 타라! 그치. 86, 48 데미요? 아니, 48 데미, 나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미쳤는데? 나 먹어봐. 이거 안 되겠다. 수비 쓰고 발굴 써서 뭐? 아, 파괴 가져오자. 씨. 파괴 써. 일단 수비 쓰고 일단 몸 푼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9댐이죠? 7댐, 14댐이고 10댐. 잠깐만 일단 강타 쓰고
광란 한번 써줄까? 15피해. 지옥불 2거든요? 10. 그래. 아니다. 그럼, 아니, 광란 이거 오르는 거 보고 쓸게요. 그 다음에 지옥불 가자. 뚜루루룩! 그치. 개꿀잼? 야, 손 내장 실화입니까? 오케이, 광란, 좋아. 이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자, 가자. 강타 쓰고, 광란 쓰고. 보자. 강타 쓰고, 광란 쓰고. 네, 1톤 1광란, 24피입니다, 여러분들. 와, 좋았어. 이거 연사지. 이건 진짜 연사지. 아니, 왜 갑자기 용벌이 많아져? 이건 연사인데? 무적도 괜찮긴 하고요. 잔혹성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연사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내 덱에는. 와, 진짜 방금 거 쩔었다. 덱 다 소멸시킨 다음에. 광란 괜찮네요. 그렇지. 얘 뭐야? 모든 타격 컷을. 나 이거 안 봐도 뭐가 뽑힐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금? 이건 잼도라의 스트리머 상자잖아. 이건 잼도라의 스트리머 상자가 무조건 뽑힐 것이다. 여러분들 인원 체크합니다. 가자. 괜찮아. 타격이랑 수비. 근데 수비 카드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치. 사열 분명한 방어 두 개. 오케이, 확인. 그러면 내가 방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보자. 방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보자. 방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방어도 8, 뭔가 이건 그냥 당당하게 싸워서 뒤지라는 느낌이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랬어. 상점 들러. 상점 가자, 상점 가고 화토풀 두 번 들르고. 오케이, 여기서 한번 여기로 가면 엘리트를 무조건 상대해야 되네. 여긴 엘리트 미쳤죠? 지금 세 마리 상대해야 돼, 일로 가면. 상점 가고, 상점 간 다음 엘리트 잡고, 아니다, 엘리트 잡고, 이쪽으로 엘리트 잡고, 아니, 벌써 가는 길목마다 엘리트가 있어. 여기 둘. 유희가 최대 둘. 차라리 일로 가는 게 나을라나? 가지 사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요쪽 두 개 상점 두 개 둘러야 돼. 상점 두 개는 무조건 둘러야 돼 지금. 오케이, 일단 타락 쓰고 혈안 쓰고 파괴 써. 진화 쓴 다음에 파괴 한번 더 써봐. 아니, 지옥불. 뭐야? 왜 이래? 잠깐 힘 쓰고 일단 흘려보내봐. 어지러움이죠? 일단 충격파 쓰고 연사로 크로스라인 21댐 두 번. 못 잡는데 이거?
23렙! 아, 한 번에 맞아야겠네. 이게 뭐야! 이런 거 봐, 괜찮고. 이런 거 보다니 철파죠, 이거? 나 지금 방어도가 없어가지고. 철의 파동이 가장 무난하네요, 진짜. 아, 그니까, 광란을 쓸 걸 그랬어요, 이럴 거면. 아, 배고파. 아, 오늘 치킨 뜯을 수 있을까? 이 속으로? 속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역시 확실히 사람이 어? 입을 좀 놀려야지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 입을 계속 놀리니까 속이 좀 편해졌어요. 아까 아침보다는. 팽이! 아 팽팽팽팽팽. 스킬카드 하나. 스킬카드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보자. 우리 그 어둠의 포옹을 하나 들고 시작할 파워네. 애매하네요? 다음 상점 갑시다. 표창 사야 되나? 나뭇가지 필요하거든요? 다음 상점 가볼게요. 이거는. 파괴 하나 사고, 다음 상점 갑시다. 다음 상점 두 칸 앞이에요. 체력 5증가, 그치? 응, 그런 거 없어? 일단 지옥검? 기사회생? 대학살? 분노. 아 몰라, 다 사. 씨. 설열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여기는 엘리트 두 번 연속으로 상대고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일단 유령 갑옷 혈안 쓰고 철파 하고 사할 필요 없죠 지금? 에? 왜 물음표? 일단 어둠의 포옹 쓰고 몸 풀고 파괴하면은 오케이. 뭐 만들지? 이거 나 얘 샀나? 아닌데? 아 지옥검이구나. 취약. 아 근데 취약 지금 취약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냥 흘려보내기 쓸게요 이거는. 나 분노 써. 취약 받으면은 지금 10댐 더 받죠? 안 돼. 왜 다들 왜 물음표예요? 응? 나 뭐 잘못했어요? 아니 나 지금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근데 아 진짜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뭔가를 놓친 게 있으면 그냥 말해주세요. 나 지금 모르겠어. 보자. 일단 몸 풀고 이거 기사회생 갈게요. 또 몸 풀고 분뇨 빠가. 네 방어도 한 번에 깎고 여러 깎으려면 여러 대 쳐야 되죠. 얘는 7이 14. 일단 타락하고 타릭 가서 발굴 혈안 갈까? 이거 혈안 가져올게요. 혈안 가져오고 사열, 일단 대학살. 구피해. 안 되죠? 아니, 죽겠는데, 이거? 망했는데? 왜 이러지, 갑자기? 나 유령갑옷 끼고, 충격파 쓴 다음에, 분노 일단 써주고, 파괴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사열,
아, 지금 사면 안 되는데? 대학살. 많이 써. 지금 죽을 것 같아, 잘못하면. 아, 근데 지옥불은 운빨이 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분노 나왔으면 아마 킬 못했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왼쪽 아래자. 아니야, 아니야. 나뭇가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뭇가지가 결정적으로 부족하죠?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제가 호화로운 백이 있어가지고 체력 회복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돼요. 일단 화토풀 한번 건널 수 있으니까. 지금 덱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것만 얻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 얘 있고 파괴만 몇 장이야 지금? 벌써 파괴만 3장이죠? 파괴 3세 발굴, 이중타격, 몸풀기, 지옥불, 타락, 진화. 나뭇가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덱인데 덱은 이래요. 아,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쉬어야 돼. 또 결국 또 쉬어야 돼요. 아, 그래, 냉갱극복 어때요? 냉갱극복 아니면 파괴인데 이거 소멸이랑 부상이랑 둘 다 커버 되거든요. 저 2번 괜찮아. 이거 부상 2개 방어도 20. 저 지금 어차피 방어 카드도 없고 했고 파괴는 뭐 컨셉 유지상으로인데 지금 이게 더 좋다고요! 아! 냉겐 극복 가주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어? 한 표가 저 살릴 수 있다고요! 제발!